자, 그다음에 3번 문제는요. 3번 문제는요. 처음 나왔던 문제지만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어쩌면 요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해석만 할줄 알면 돼. 자, 나 이거 한 번도 안 풀어봤는데 상관없어요. 지금 문제 읽어보자고요. 문제 읽으면 답이 나온단 말이야. 타이머에서 입력 신호가 주어지면, 그죠? 이제 동작시키기 위해서 입력 신호 주어졌단 말이야. 요 문구가 바로 동작한다고 그랬단 말이야. 바로 동작. 바로란 게 뭐야, 우리가? 여러분들 전력공학 시간에 보기전기, 즉시 동작하는 것. 그게 바로 순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바로 동작한다는 게 순시 동작이란 말이야. 그러면 순시 동작 보기에서 2번 아니면 4번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죠? 일단 문제 첫 번째 줄만 읽어봐도 1번, 한시 동작은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자고요. 입력 신호가 차단된 후에는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소멸. 그죠? 다시 소멸이니까 복귀한다는 얘기거든요.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난 후에. 그럼 이건 뭐야? 이건 순시는 아니잖아.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동작해야 되는 거니까 얘는 뭐요? 한시란 얘기지. 즉, 바로는 순시를 말하는 거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는 한시를 말하는 거니까, 그죠? 처음에 동작할 때는 순시 동작을 했다가, 나중에 소멸, 복귀할 때는 한시 복귀하는 것.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3번 같은 문제 나는 한 번도 안 풀었다. 상관이 없어요. 문제 읽어보면 아 동작 상태를 알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3번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죠. 자, 4번 문제. 안정형 K범위. 자, 이 안정형 K범위 찾으려면 뭐 해야 돼요? 루드부작성 해야 되거든요. 자, 루드부작성은 특성방식 있어야 돼. 특성방식 찾아야죠. 근데 지금 전단함수란 말이야. 이 문제에 주어진 전단함수에서 특성방식 갖다 쉽게 구하는 방법. 요런이에요. 즉, 얘가 분모죠. 즉, 우리가 문제에서 전단함수 주어지면 여기서 특성 방정식을 갖다가 아주 쉽게 찾는 방법. 유형이 주어진 전단함수에서 분모부터 쓰고 반드시 분모부터 그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분자를 쓴단 말이야. 그래서 0을 만들면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식에서 분모가 분모부터 쓰라고 그랬잖아요. S에 S의 2승 OS 플러스 4가 돼버리거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에다가 뭐 분자. 분자 봤더니 K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 전개해 보세요. 가로막으로 전개하게 되면 S의 3차 플러스 OS의 2승 플러스 4S 플러스 K 이퀄 0이 된단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계수가, 특성의 계수가 앞에 첫 번째 항은 1이고, 1이죠. 그 다음에 5고. 그 다음에 4고, 그 다음에 K란 말이야. 요 K를 모른다는 얘기거든. 그죠? 이 K 값을 찾아달라 이거죠. 자, 그러면 K 값 찾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루트표. S의 3승이니까 S의 3차, S의 2차, S의 1차, S의 0차까지 반드시. 자, 여기다 계수 집어넣으세요. 1. 그 다음에 4. 당연히 여기는 0이 될 테고. 그 다음에 S의 2승은요. 5. 그 다음에, 뭐가 돼요? K가 되겠지. 0. 자, 일단 이렇게 해서 특성에서 이제 계수 맞췄단 말이야. 여기서부터는요, 우리가 찾아내야죠. 즉, 좀 전에 앞에 문제 풀면서 연습했잖아요, 누드표. 5분의 5, 4, 바로 20. 1 곱하기 K. K란 말이야. 자, 5분의 20 마이너스 K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는요, 여기 0이고. 제가 요령, 얘가 0이면 여기도 0이라고 그랬잖아요. 일일이 구할 필요 없다. 자, 그 다음에 요 값은요. 여기 0이고, 0이고. 사실 이것도, 여기도 구할 필요 없죠. 바로 내려오죠. 예, 근데 실제로 해보면, 5분의, 조금은, 문제가, 식이 복잡하겠지만은, 20-K분의, 5분의 20-K에, 곱하기 K, 마이너스 5 곱하기 0. 근데 여기에 0이니까, 이두 번째는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럼 얘하고 얘하고 약분될 거 아니야. 그죠? 아, 굳이 이렇게 구할 필요 없구나. 뭐냐? 여기 K잖아요? 그대로 온다는 얘기죠. 그대로. 그러니까 이런 요령을 빨리빨리 터득하면 시험장에서 문제 풀기가 더 쉬워져요. 자, 안정한다고 했잖아. 안정. 얘가 플러스 값이죠. 그다음에 얘가 플러스 값이야.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요? 분명한 건 얘도 플러스 값 돼야죠. 그다음에 얘가 뭐가 돼야 돼요? 얘도 플러스 값 돼야지. 그러면 첫 번째, K가 일단 뭐보다 커야 된다? 0보다는 커야 플러스 값 나온다. 그러나 두 번째, 이 값도 플러스 값 돼야 되니까 5분의 20-K라는 게 0보다 커야 되거든요.
그죠? 분명한 사실이잖아. 그럼 이 식에서 5를 넘겨봐야 5 곱하기 0이면 0이고 그 다음에 K를 넘기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K가 20보다 작으면 된다는 얘기거든.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 두 관계를 갖다가 정리해보면 K란 것은 일단은 0보다 크면서 K란 것은 20보다는 크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K 범위가 0보다 크면서 20보다 작게 되면 이 제어장치는 무조건 안정동작을 한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 시스템의 안정형 K 범위는 0보단 크고 20보단 작을 것. 3번 조건.